안녕하세요, 투톨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 여러 회원님들께서 야외에서 연습 많이 하시죠? 저도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마다 산책하는 이 춘천의 애막골 등산로입니다. 여기서 야외 연습에 대해서 시원하게 나팔을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변 경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아주 여기가 공기가 아주 맑고 제가 1년 내내 찾아서 다니는 운동하는 코스입니다. 자, 트럼펫을 야외에서 연습할 때에는 집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이렇게 넓게 트여져 있는 공간에서는 시원하게 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연습실에서도 좀 다른 분들이 계시면은 조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이 야외에서는 큰 소리로 풀톤으로 잠깐 아주 굵고 짧게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내에서 하면 돌을 기점으로 해서 저음 연습을 주로 하는데 밖에서는 솔을 중간으로 해서 풀톤으로 시원하게 메아리가 들려올 수 있도록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솔. 이렇게 해서 솔라시도 레미파솔 이런 스케일 연습보다는 배음에 의한 연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즉 개방에서 솔, 도, 미, 솔까지 도 힘들지 않습니까? 도 내려고 하다 보면은 이 좋은 데 와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솔, 도, 미, 솔 한 여섯 박자씩 쭉쭉. 자. 시원하죠. 그 다음 2번 파샵 내려갑니다. 다음 1번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배음에 의한 3옥타브 도까지 7개의 음을 내는 연습. 2번 C에서 C까지 그 다음 1번 그 다음에 1, 2번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배음에 의한 연습을 충분하게 메아리가 들려올 때까지 이렇게 시원하게 불다 보면은 자신감이 뿜뿜 일어납니다. 솔. 이렇게 자신있게 넓은 공간에다 대고 시원하게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춘천 애막골 등산로에서 투투월 야외 연습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5월 되세요.